그냥 딱 걸어놓으면은 그 다음 해 운에는 뭐 사업이 좀 잘 된다든가 좋은 일들이 분명히 생겨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통짜고 노란진흥의 연아씨입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돈 많이 버시고요.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선생님도 새해 복 많이 받아야 돼요. 네, 진짜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준비한 질문이 사실 정말 인터넷에 많은 정보들이 이제 나와져 있는데 뭐 현관에 해바라기를 둬라, 현관에 부적을 둬라 이런 것처럼 현관에 두면 좋은 물건들이 정말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혹시 선생님만의 조금 특이한 비번법이 있을지. 이것도 한 해 유효기간이 있어요. 올해 한 해만 지금 당장 급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기가 많이 아프고 네. 또 뭐 피부병이 좀 나고 네. 또 남편분이 사업이 좀 안 되고 네. 그러면 현관에 뭐가 막혔다 네.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에 대한 비방, 인테리어, 이것도 인테리어 비방법이지, 현관에. 그렇죠. 그럼 현관에 내가 복주문을 갖다 놔두는 거예요, 복주문을 갖다가. 그냥 복주문을 돼. 복주문을 만들어야 돼, 본인이 직접. 크게 복주문을 만들어야 돼, 빨갛게. 네. 빨갛게 만들어가가지고, 네. 그것을 현관 입구에다가 예쁘게 네. 1년만 딱 걸어 놓으세요. 1년 동안 놔뒀다가 그걸 태워버리면, 네. 다음 해 운에는, 뭐, 사업이 좀 잘 된다든가, 아기가 좀, 뭐가, 좀 잘 된다든가 네. 내게 피부병이라서 고생했던 분이 네. 아마 좀 잘 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현관 자체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잖아요. 그만큼 조금 어떻게 보면 뭐 영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일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귀신이 많이 드나드는 것 같다 라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거를 따로 비방하는 방법은 또 있을까요? 항아리에 왔다가 뭐 검은 거든 하얀 거든 뭐 그 사람 사주마다 팔자마다 그 현관마다 다 달라요. 어떤 귀신이 들어오냐, 그 집에 뭐가 안 되냐, 뭐가 잘 안 풀리고 왜 이렇게 힘든지 금전으로 해서 인간으로 인해서 네. 그러면은 현관에서 막혀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현관에서 그러면은 애군 아니면 귀신 잡기 악기를 걷는다 그런다면 뭐 소금 고통 있잖아요. 단자리가 가득 네. 넣어 두셔도 뭐 악기 잡기는 걷어낼 수 있겠어요. 제가 이건 제 사적인 질문인데 네. 저희 집 앞에 저희 집에 부적이 있었거든요. 네. 할머니 집에 부적이 있었는데 거의 한 5, 6년 동안 본 것 같아요. 그 부적을 사실 집 앞에 부적 두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은데 그 부적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유효기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오래 방치해놓으면 좋은 건가요? 아니 나쁜 건가요? 오래 두면 안 될 것 같고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해가 바뀌면 네.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뭐 복주문이나 그런 것들도 되게 오랫동안 두면 안 되는 건가요? 저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딱 6개월에서 1년이에요. 6개월에서 1년 동안 해뒀다가 거기 자기 악기도 들어갈 수 있고 네. 또 뭐 허드청기도 들어갈 수 있고 네. 나쁜 것이 따라 붙을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네. 네. 뭐 상무도 따로 들어올 수 있고 네. 나쁜 뭐 뭐 귀신들도 따라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특이하게 빨간 거거든요, 빨간 거. 빨간 거 복주문에 어떤 신명이, 신이 그게 왕림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갖다가, 한 번 딱 묶고 나가서 걸어두면은 네. 풀지를 마시고, 6개월은 1년 뒤에 이제 불을 태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나이가 붙던 악기 잡기나 허드천기나 뭐 상문의 부정살이나 또 나쁜 거슬러 갔다가 가지고 현관으로 들어온다면 나중에 그 다음 해 운에는 좋은 일들이 분명히 생겨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